음식 배달뿐 아니라 택시와 숙박 등 오프라인 사업자와 온라인 채널을 결합시킨 사업이 요즘 많습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중개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갈수록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O2O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간 상생을 위한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면서 O2O 나타나는 서비스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변화하는 사업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생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 소비자의 몫이 좀이라도 줄면 바로 도태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생산자의 몫을 떼어서 중개자에게 주는 그런 거래 형태가 나타나서 이 생산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일부 결국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독과점 형태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개자가 결국은 오프라인을 이렇게 지배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배팅식 광고를 하면서 이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노화봉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O2O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플랫폼을 공공의 성격으로 정부가 개입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그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경영 자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O2O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성격은 바로 공공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그 소상공인들이 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유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있는 그 민간기업,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서로 상생의 어떤 그 방향에서 함께 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전체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들은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O2O 플랫폼을 공공재로서의 플랫폼을 좀 정부 차원에서 구축을 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이현재 이사는 배달의 민족의 경우 이미 수수료를 폐지했다면서 O2O 서비스는 플랫폼 회사와 소상공인 그리고 이용자가 함께 혜택을 누려야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서 수수료 0%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단지에 비해서 사실 배달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실제 전단지 비용을 몇십만 원, 거의 200만 원 사용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10분의 1로 그 가격을 줄여놨고요. 대신 그거에 비해서 몇백 배의 효과를 배달앱에서 낼수 있도록 업주들한테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수료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비를 내시는 거예요, 업주님들이. 그리고 저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업주님들이 잘 돼야 되고요. 이용자분들의 혜택들을 느껴야 됩니다. 이 삼박자가 어울리지 않으면 사실 오토 서비스는 성사될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플랫폼 서비스가 잘 되려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이용자가 있고 업주가 있는데 이 안에서 서로의 균형점들을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어느 한쪽의 이익만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그리고 이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고루 그런 이익들을 가져가고 그 안에서 행복을, 결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론에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건 소상공인 정책과장은 O2O 플랫폼을 적대할 필요는 없지만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며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필드에서 이 소상공인들의 불만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이냐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규제는 뭐 법을 뭐 강력하게 적용해서 뭐 못하게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알아서 수수료가 결정되도록 놔두는 것은 결국은 독과점 사업자에게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라고 놔두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걸 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싶은 욕구에 쉽게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을 쉽게 올릴 수 없고 내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이 고객과 만나는 그 접점 가운데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지배력 남용 부분. 본질적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특성을 가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공정위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자세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오토 서비스나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결코 소상공인들과 배치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성장해야 될 사업이고 그걸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상생이 강조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토 서비스 시장이 커질수록 불공정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관리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정부